청명한 가을, 아이들과 나들이 가기 딱 좋은 곳이 천안에 있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마치에비뉴 광장. 활짝 웃음꽃 피운 아이들을 보러 함께 가볼까요? 오늘 이곳 마치에비뉴 광장에서 천안 어린이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전시되어 있는 작은 동물 구경도 하고 직접 마음에 드는 비즈를 골라 작품을 만들어보는 즐거운 시간도 보내보았습니다. 작은 구슬을 끼우는 아이들의 꼼지락꼼지락 손길, 어떤 작품이 탄생할까요? 이렇게 행사에 있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고 구경거리가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대 행사도 인기 만점! 풍선쇼, 마술쇼, 비눗방울쇼를 한자리에서, 커다란 풍선 인형도 선물로 받고요. 거대한 비눗방울이 커질수록 우리 아이들의 꿈도 커질 듯하죠? 버블쇼라는 거를 처음 이제 접하게 됐고, 여기 이제 문화적인 거를 많이 체험을 할 수 있게 돼서 가족들이 이제 많이 찾기 편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해가 지면 마치에비뉴 광장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 마치 라이트쇼는 LED를 활용한 뮤직쇼와 다채롭게 빛나는 놀이기구들로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화려한 불빛 속에서 환상의 세계에 온 듯한 기분에 빠져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 번쩍번쩍 빛나는 광장 바닥은 예술 그 자체였는데요.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빠질 수 없죠? 그림자 체험 코너도 인기 만점. 모두가 즐거운 불빛의 시간을 보낸 것 같네요. 막 산지 것도 많고 너무 예뻐서 인생샷 건질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실컷 뛰어놀 수도 있고 또 반짝반짝 예뻐서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치에비뉴 광장에서 다양한 체험과 버블쇼도 보며 반짝임 속에서 더 빛나는 아이들의 미소를 볼 수 있었던 천안 어린이 페스티벌. 인생샷 찍기 좋은 계절, 가족, 연인들과 함께 이곳 마치에비뉴 광장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